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아, 화장했다고요? 메이크업 했다고? 네, 오늘 왜냐면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마이크가 좀 막혀있나 해서. 잘 들려요? 다행이구만. 네. 제가 오늘 콘서트를 끝내고 좀 오랜만에 라이브로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서 바로 키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걸 하면서 이제 라이브를 할 거냐? 노날콜 맥주와 함께, 그리고 김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알코올이 없는 맥주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옆에 잔이 있거나 맥주나 이렇게 한잔하시고 계신다면 저랑 같이 짠! 수고했어요. 좀 소박하게 오늘은 그렇게 좀 하고 싶었어요. 머리가 오늘 앵콜 때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눌렸네. 밥 먹었냐고요? 네, 점심 먹고 지금 저녁은 아직 못 먹었네요. 제가 솔로 믹스테이프 나오고 나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하고. 그래서 좀 캐럿들하고 얘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캐럿들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줘요. 김 묻었어? 응, 묻었네. 뭐 하냐고요? 저 지금 방 들어와서 라이브 하고 있죠? 감기 걸렸냐고? 아, 저도 감기인 줄 알았어요. 좀 코가 좀 막힌 소리 들리시죠? 좀 목소리가 평소에는 좀 다른데. 오늘 이제 공연을 할 때도 좀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일본에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감기는 아니고 이제 환절기 때 나오는 그런 코 막힘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성대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코가 좀 많이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물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약 받아서 또약 받아서 잘 먹고 있고요. 요즘에 좀 감기가 날이 추워지네요.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자주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조심하세요.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독감이 유행이야.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사카에서 좀 돌아다니냐고?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돌아다녔고 콘서트 할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독감, 저도 저한테 감기나 폐렴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죠. 신곡 웨이트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김은 어떤 김이냐고요? 그냥 시중에 파는 김이에요.
요새 무슨 노래 듣냐고? 아, 요새 노래는 그 아레나 인터뷰 영상이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요즘 듣는 노래, 진짜 그 노래들 요즘 제가 듣는 노래들이에요. 캐럿들한테 추천해줄 많은 노래이기도 하고. 원래 안주로 김 먹냐고? 아, 아니 뭐 김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땡기던데. 고마워요. 이제 하이터치 의외를 또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많은 캐럿 분들이 솔로 믹스테이프 축하한다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리무진 서비스 잘 봤다고. 고마워. 제 친구도 재밌게 봤다고. 그쵸 뭐 되게 웨이 뮤비 나오자마자 막 여러 컨텐츠들이 나왔잖아요. 고마워요. 아하. 웨이트 한 소절만 불러달라고요? 아,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음원으로 듣는 목소리는 아닐 거예요. 지금 소리가 다르니까 맹맹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캐럿들한테는 솔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 고마워요 진짜. 아, 이번 연말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열심히 산것 같아요. 물론 이제 캐럿분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진짜 버텼고 멤버 형들이 진짜 많이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서 그 진심 어린 응원이 정말 저는 하루하루 버티게 만들죠. 그래서 할수 있었죠. 웨이드 산옥 때 너무 예뻤다고. 아, 그래요. 그 웨이 산옥 후기를 한번 말해볼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웨이 그 활동 이제 비하인드 같은 그런 촬영을 따로 할 거예요. 스포예요, 스포. 어차피 뭐내 거니까. 근데 거기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보다는 조금씩 하자면, 그 웨이트 산옥 때, 와, 이게 혼자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진짜 없더라고요. 이게 저만 준비되면 모든 게 돌아가는 거라서, 네, 생각보다 숨이 좀 고르는 시간도 세븐틴 거할 때보다 좀 적었고, 그리고 무대하는 내내 이제 집중은 늘 하고 있었지만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나름 저는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한 번밖에 못한 게좀 아쉬운 느낌?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 인기가요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무 이제 편집도 잘해주시고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였어요. 그리고 항공캠 막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목이 불편하진 않아요. 코가 불편하지. 제 친구. 아, 제 친구 때 재밌었어요. 워낙 또 제가 존경하는 재준 형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뭐 녹화 때도 말했지만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죠. 무엇을 마시고 있냐고요? 아, 저는
논알코올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형들의 응원은 아 너무 그냥 사실 다 고맙죠. 고생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렇게 툭툭 말해주는 게 진짜 큰 힘이 됐고 여배우 잘 봤다 멋있더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정말 큰 힘이 됐죠. 근데 이제 과연 캐럿분들의 웨이트 후기도 좀 말해줘 봐봐요. 궁금하구만. 뮤직비디오 보고 나서. 뮤비 리액션 없냐고요? 좀만 기다려봐요. 찢었지 뭐. 다행이네 뭐. 일종 혼자 하는 안무. 그래요 맞아요. 일종 혼자 하는 안무 저는 그게 정말 신박했고 뭔가 쉽게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했고 더 해내고 싶었고 멋있게. 근데 이제 이게 성향이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보는데 계속 아쉬운 점 보이고 또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더할 일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촉촉한 느낌? 촉촉한 느낌을 받았구나. 근데 제가 애초에 처음에 잡았던 이제 하고 싶었던 컨셉이 조금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의 촉촉한 느낌인 건 느낌이라고 말하는지는 알아. 근데 이제 머리도 좀 젖은 머리도 하고 이제 나른했으니까 컨셉 자체가 건조한데 또 촉촉해. 맞아요 그거요 그거. 잠깐만 웨이스에도 횡단보도 씬 있고 음악의 신 때도 횡단보도 씬 있어서 신기했어요. 그니까 저도 이거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음악의 신 뮤비를 찍고 나서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웨이 컨셉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굳이 피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느낌이 다르고 웨이스에서 말하는 횡단보도는 완전 다르거든요. 빨간불과 초록불을 좀 빗댄 느낌?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웨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기다림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다림에 대해서도 좀 뮤비에 녹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횡단보도 같은 거 나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최고. 어디에서 촬영했냐고요? 로케이션을 세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종로에서 찍고, 광진구에서 찍고, 송도에서 찍고, 그랬어요. 근데 형들 대다수가 광진구에 왔어요. 거기가 시간대도 잘 맞고 이래서. 뜀박질 부분 좋다고. 아 저도 거기 좋아요. 거기 안무 막 형이랑 할 때도 뜀박질 아 형이 아 여기 진짜 한번 뛰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오 너무 좋다 이러고. 팔뚝에 모기 물렸냐고? 아 이거
이게 피부가 건조하면 하나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거. 뭐 심각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먹냐고요? 이거 뭐 이거. 난그 생각도 있었어. 뭔가 컨텐츠들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막 많이 나오는 느낌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나오니까 캐릭터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보기에 좀 벅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캐릭터 잘 보고 있죠? 잘 보고 있죠? 캐릭터들 아니야? 좋아? 다행이네요. 더 있어도 된다고? 더 있어요? 리무진 서비스도 잘 봤다고? 힐더월드. 아, 힐더월드 부르실 땐 진짜 느낌 이상했어. 뭔가 진짜 내가 존경하는 가수의 노래를 제대로 불러서 보여드린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막 장난식으로 하는 거 말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힐더월드를 들으면 왜 그걸 부르고 싶었냐면, 아, 진짜 그때가 너무 생각나요. 그 옛날에 익산에서 그 윈도우 컴퓨터 있잖아요. 뚱뚱한 거, 그걸로 그 힐더월드 뮤비랑 이제 콘서트에서 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이게 너무 좋은 영향인 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 그리고 춤을 추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선택했죠. 근데 또 이무진 씨께서 너무 멋진 화음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염색,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브라운이 다 됐는데,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다시 한번 일단 염색할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지금, 그리고 머릿결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사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은 이제 솔로 거 촬영도 더 하고, 이제 해외 오면은 콘서트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재밌어요. 탈색 많이 했죠. 저 지금 올해 한 4월부터는 계속 탈색물이었어요. 그거잖아요, 그거. 선호공 때부터. 생각보다 꽤 했더라고. 미무진 서비스 노래 너무 잘 봤다고. 고마워요. 그런 얘기가 많네. 근데 뭔가 나중에 또 뭔가 그런 라이브 그런 컨텐츠들 좀 나가고 싶고, 따로 또 내고 싶은 게, 아, 더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줘요. 기회가 된다면. 눈화장 한 거냐고요? 그럼요. 콘서트 앨범 안 지우고 왔으니까. 아우, 김이 맛있네. 이게 콘서트 하면 이 뭔가 이게 춤을 많이 추고 노래를 많이 부르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당 떨어지는 기분, 이 나트륨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런 거 소금 먹잖아요.
와, 이게 몸에 흡수되는 게 느껴져. 쫙쫙. 맥주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 뭐 그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냥 김이 자체가 맛있는데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한입 달라고요? 김 먹방. 이렇게. ASMR. 노날콜 맥주 ASMR. 예전에 ASMR 해달라는 얘기 많았었는데 ASMR 안 했구나 한 번도. 많이 말랐다고요? 아, 지금 마르지 않았어요.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만큼 움직이기도 했지만 운동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살짝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상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 몸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운동하냐고요? 저는 뭐 인터벌 유산소나 아니면은 웨이트 그런 거좀 하고 있죠. 메이크업 지우는 라이브? 그게 지금 안 가져왔어요. 저기 있는데 내 방에 지금 없네. 다음에 한번 할게요. 아 근데 적응 안 돼. 그때 민규 형이랑도 한번 했는데 뭔가 이게 맞나 싶어요. 약간 나는. 아 머리 할 기면 이게 앞이 안 보인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를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 머리 길이가 요거야. 그러면 눈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죠. 이러면 앞이 안 보이는 걸 떠나서 눈이 찌르기 때문에 이거 자르던가 아니면 빨리 길러야 돼. 이렇게 되면 좀 낫죠. 하지만 좀 이제 헤어스타일링 할때 조금 한정적인 게좀 있어요. 좀 짧아지면. 근데 요 정도잖아 지금 내가. 눈을 덮었죠 지금 여러분. 봐봐요. 그쵸? 지금 눈을 찔러 안 찔러? 안 찌르죠? 그렇기 때문에 눈도 안 아프고 안 가려요. 생각보다 이 머리가 괜찮아요. 오케이? 해답? 굉장히 의미 있었네. 그래요. 이게 그냥 머리 기르고 막 이러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름 그 계산적이고 철저한 그런 공식이 있는 약간의 공식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원하다. 머리 염색은 이제 끝? 내 머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좀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러다가 지금도 좀 앞머리 끊겼는데 막 끊겨가지고 멋있는 머리나 그런 거 못하면 어떡해?
근데 진짜 여러분 오늘 아레나 영상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노래들을 꼭한 번씩만 들어봐봐요. 캐럿들 취향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캐럿들 취향이 아닌 곡들도 있겠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봐요. 한 번만. 왜냐면 아 그냥 제가 좋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자주 듣고 좋아하는 노래들이라서. 왜냐면 또 이제 겨울에 12월 오니까 이제 겨울에 맞는 곡들을 좀 제가 나름 한 거란 말이에요. 눈알코올인데 술 취한 것 같다고? 에이, 거짓말. 눈알코올인데 어떻게 취해? 이제 이거 마지막 한입 남았는데, 여러분. 슬슬. 저도 이제 씻고 좀 쉬어봐야 될것 같아요. 웨이 노래 후기 같은 거 있으면은 알려주고 지금 말해줘도 되고 아니면 어디든지 이렇게 좀 후기 좀 올려줘요.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찾아서 한 번씩 볼 테니까 회사 분들한테 물어보든. 이럴 때 기분 좋단 말이야. 마지막 김 이거거든. 웨이스는 이디노만 할수 있는 음악이야. 첫 솔로에 정말 완벽한 후기다. 저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일단 성공이었다니. 굿! 색다마 이노. 잠깐 웨이! 오케이 웨이! 왜? 나나투어도 보고 싶고, 웨이 듣기 좋다고. 강렬한데 또 부드럽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마저 사진 같은 거를 제 이제 개인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려고 하는데 아 정리하고 있어요. 사진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빨리 한번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인스타에 사진을 기약하며 저는 이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써본다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늦긴 늦었네. 푹잘 자고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봅시다. 잘 자요. 안녕. 또 올게요. 웨잇! 아직 안 껐죠? 한번더 웨잇을 하고 싶었어. 오케이. 알겠어요. 잘게요. 안녕.